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자사주 소각입니다.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가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 3천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요. 자사주 소각은 뭐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발행 주식수가 줄면 한 주당 가치가 높아져서 주주 이익을 또 높여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하락 흐름을 보이던 카카오인데 이 주주환원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주식을 보고 있자면 참 한숨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뭐 오늘 장에서 카카오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소식, 주주 환원책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냈는데 323만 9,741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감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뭐 이 영향 때문에 오늘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런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들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이제 카카오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의 5%는 현금 배당을 하고 10에서 25%는 자사주 매입 소각에 쓰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이 나온 이유는 그 자사주를 다 떼어내서 상장을 시키다 보니까 워낙 이제 주주들의 반발이 컸잖아요. 그쵸. 그래서 카카오 주주들의 이제 지분 희석 가치가 지분 희석된다 이런 반발이 있었고 요즘에 워낙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영향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뭐 카카오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회사가 반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선진 시장으로 가는 그런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 어쨌든 5%대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이 또 잘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긍정적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실적이 안 좋았으면 안 올랐을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또 주요 성장주 중에 하나니까요. 지난해 6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나 오른 거고요. 영업이익은 약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9% 늘어난 수준이고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가 내려간 것이 뭐 규제 리스크가 좀 있었고 뭐 자회사 상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신규 비즈니스 성장성은 여전히 좀 높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광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워낙 성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앞으로는 이제 당분간은 주주 환원 정책을 잘 내놓는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실적이 잘 찍히는 기업이 잘 갈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가 지금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이 있는가 반면에 또 혁신을 계속 꾸준히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뭐 광고비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이제 약간 부족하다. 그쵸. 사실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왜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게 측정을 받았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행업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중은행이랑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오해를 좀 해소를 하면은 정말 카카오가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